삼천년 진주 대전경 수강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곳에 와가지고 불사를 시작하는 중, 예, 저 아미타 부처님 저 자리에서 큰 부처가 수사오르는 그런 깊은 꿈을 꾸고 거기에다가 대구를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법주사 이 미륵 부처님을 모신 신강호,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를 대를 위해서 지금 대부론에서 저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송리산 법주사의 부처님보다도 2m가 좀 더 넘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단히 참 흐뭇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몸속에 올라갔다 오는 뜻은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10가지 은혜가 있고 부모님 몸을 빌려 태어나듯이 우리 불자가 부처님 몸속에 다녀오면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업이 녹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거기에 설파되어 지금 한 4만 명이 넘는 불자들 이름을 설파했고요. 금나지옥 천상도를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부처님 얼굴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영산제 삼재를 크게 가르치는 만큼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사 소개는 이렇게 좀 대충 했습니다. 상단에 친구를 모셨고, 가문과 치약을 양쪽으로서 지도사를 모셨고, 천장을 보시면은 보살님 열 분이 여러분들 공양을 받고 인사를 받고 계시고요. 또 그쪽에는 귀천사 하늘의 열분의 선조들이 불보살님께 법공양을 얻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법당 크기는 220평 법당인데 대림보를 바치고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목재로 짓지 않고 철물로 짓기 때문에 이런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년생하고 재벌 중년이라 아사대상은 상장유례설이로다나 스타사 종속 방송 봐보면